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양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취두부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 이게 취두부도 아니고 취두부가 뭐야? 그거로 특허를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어떤 특허인지 어떤 맛을 내는지 한번 먹어보러 가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여기야 여기. 오늘의 특실랭은 종안의 돌솥추어탕입니다. 맛도 별이 다섯 개, 특허도 다섯 개나 받은 곳인데요. 저희가 사장님을 한번 모셔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 아, 소개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저희 종안의 추어탕은요, 대를 이어서 할머니 때부터 시할머니, 시어머니, 저 아들 이렇게 4대째 내려오는 거예요. 가게 이름도 종안의 추어탕이에요. 종아의 아빠의 종자, 엄마의 하자를 넣어서 저희 가족에 모두가 들어있는 종안의 추어탕입니다. 그러면은 옛날부터 이어져 왔으면 총 몇 년 정도 운영하신 거예요? 추어탕집은 IMF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랄까 했더니 시어머니가 야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추어탕 있잖아 그거 하자. 추어탕을 한 지가 지금 25년째입니다. 와 25년이면 네. 정말 오래되셨네요. 네. 어떤 특허를 받으신 거예요? 추어탕이 원래 비리다는 선입견에서 비린내 안 나고 천연식초를 사용한 추어탕, 김치, 그 다음에 튀김, 그 다음에 추두부 해서 다섯 개입니다. 와 아니 거의 뭐 들어가는 김치, 식초뿐만 아니라 모든 메뉴가 다 특허를 받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저희는 모든 음식을 전부 우리가 수작업을 합니다. 다른 외부 음식은 아주 사용하지 않아요. 추두부? 이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숨겨진 메뉴인데요. 우리 손님들도 몰라요. 알고 찾아오시는 추억이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만 예약제로, 100%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메뉴예요. 아 그러면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메뉴를 쭉 보고 있는데 저는 숨겨진 메뉴로 가겠습니다. 추두부하고 추두부탕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맛있게 해주세요. 아 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가득 찼는데요? 네. 아니 이게 다 특허받은 음식 맞아요? 아 네 맞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음식을 저도 많이 먹어봤지만 네. 이 추두부는 제 인생 처음입니다. 조선 무쌍 신식 요리 제법에 이 추두부라는 게 나와요. 우리 시할머니께서 이걸 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이거 물물교환을 했답니다. 아 제 목표는 국가 명인 한번 해보려고 추두부로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있고 요리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와 과연 좀 어떤 맛인지 좀 궁금해요 사장님. 드셔보세요. 혹시 맛있게 먹는 방법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반을 잘라서요. 네, 이걸 일단 반을 자르고 네. 여기에다가 네 김치. 김치 하나 넣고 그리고 무말랭이 하나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단백질하고 칼슘이 보고라서요. 진짜 드시기만 하면 굉장히 좋은 음식. 거의 보양식이네요. 네. 맛있을 것 같아요. 떨려요. 아, 사장님. 엄청 고소하고 맛있어요. 네. 드셔보세요. 이거 굉장히 고소해요. 여기 사이사이에 미꾸라지가 들어있거든요. 아, 조금은 비린맛이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 비린맛이 어떻게 이렇게 안 나요? 아, 해감을 시킬 때 천연식초하고 소금하고 미향을 넣어서 해감을 시킬 때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요. 와 진짜 맛있네. 살짝 씹으면 씹을수록 이 미꾸라지의 맛도 좀 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고소한 맛? 이거는 왜 시크릿 메뉴인지 알겠네요. 만드는 게 어렵지 않나요? 아 이거 굉장히 손이 많이 가서 그리고 이 두부는 만들어서 당일 소비해야 돼요. 그 다음날까지 갈 수가 없어요. 예약 손님에 한해서만 딱 만들어서 이 시판용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손이 많이 가요. 아니 그러면 이 추두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이 추두부는요 국산 100% 장단콩을 12시간 담궈요 물에다. 그래가지고 맷돌에 갈아서 콩물만 뺀 다음에 이걸 끓여서 미꾸라지 한 캐, 두부 한 캐, 미꾸라지 한 캐, 두부 한 캐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정도 굳힌 게 이 추두부입니다. 여기 단백질이나 칼슘 100%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건강식입니다. 요거는 추두부 탕인가요? 소고기 양, 곱창, 두부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영양식이에요. 네. 와.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선생님 요게 다 양이죠? 아, 예 양입니다. 가득가득 재료를 넣으신 게 딱 느껴지는데 네.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국물 색깔부터가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이 국물은 완전 자연이에요. 딱 소금하고 고춧가루만 들어간 거예요. 국물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네.
얼큰한데요? 밥까지 그냥 이어서 먹을게요. 네. 어머, 국물이랑 먹어야 돼. 제가 이렇게 지금 두 가지 메뉴를 먹어봤는데 앞쪽에 튀김도 이렇게 특이하게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쌈 싸먹는 튀김이라고 우리나라 최초로 특허를 받은 거예요. 한번 싸서 드셔보세요. 어떻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여기에 밥까지 올려서 먹어볼게요. 그리고 이 배추도 그냥 배추가 아니에요. 항암 배추예요. 이것만 먹어도 맛있어요, 사장님. 네. 이 튀김은 어떻게 특허를 받게 되신 거예요? 튀김을 그냥 먹으면 좀 밋밋하고 그리고 또 몸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모든 게 궁합이 다 맞아요. 그리고 일단은 몸에 안 좋은 트랜스 지방 같은 게 이렇게 하면 해소가 되잖아요. 해초에다가 오징어, 된장, 쌈장, 우리 고기. 그렇기 때문에 이걸 특허를 받은 거예요. 지금 제가 이 김치 맛도 궁금하거든요. 동의고방에 나온 새비름을 항염작용이 특출하거든요. 그걸로 해서 이걸 김치를 한 거예요. 아, 그 새비름 효소. 네, 새비름 효소가 굉장히 몸에 염증이 현대인들은 많잖아요. 근데 염증 잡는 게 새비름 효소예요. 그래서 그걸 넣어서 특허를 받은 겁니다. 왠지 그 효소가 들어있어서 그런가? 약간 먹고 나면 소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특허를 받으실 때 이 조합으로 혹시 받으신 거예요? 네, 조합으로 받은 거예요. 아, 이것만으로 받으신 게 아니라 네. 이 조합을 연구하시는 데는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아, 많이 안 걸렸어요. 한 2년 걸렸습니다. 사실은 요리 천재? 덕분에 제가 이 특허밥상을 가득가득 채우고 가네요. 진짜 요즘에 이렇게 피곤했거든요? 네. 근데 이 피로도가 쭉 가고 없어지면서 네. 건강을 되찾은 느낌이에요. 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주시면서 대한민국의 추억 명인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